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로 손꼽히는 그 중에 추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해피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차 또 다육이들도 같이 추석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켰네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차례상을 차리시면서 치우고 계신가요?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서도 차례를 지내는데요. 제가 준비 다 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서 올라왔네요. 어제는 제가 음식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코땡땡이죠. 코땡땡이 때문에 지금 고향 방문도 좀 자제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셨는지요? 아니시면 미리 갔다 오셨는지요? 아니시면 집에서 조용히 여유를 편안하게 즐기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요. 다육이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저는 내려가서 또 정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저의 임무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은 역시 물듦은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10월이 시작인데요. 이번 10월에는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시는 사람들, 다육맘으로서 즐겨야 될건 즐겨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다육이 빛감을 단풍보다 더 예쁘게 단풍놀이를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앞뒤가 또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집 옥상 정원, 다육 정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로 보니까 되게 많네요, 진짜.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익숙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고, 저 아이는 저렇게 돼 있고, 너는 좀 괜찮구나, 라는 거,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은, 제가 항상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한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많아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돼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 집 옥상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도 있고 이렇게 창 아이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행복한 꽃그릇에 이제 또그 시리즈별로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창 아이들 위주로 그래서 3단 진열대죠. 이렇게 했고요. 그 하나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요. 오늘은 추석 인사차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어제 제가 비가 저희 지역에 비가 한바탕 또 내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비는 다 맞추려고 했어요. 분갈이한 아이들도 많아서 제가 지금 그 분을 다큰 걸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빗물로 해갖고 뿌리 활착 좀 빨리 되라고. 이제 날씨가 온도가 좀 내려가고 더 추워지면 또 아이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다육이들은. 또 겨울에도 휴먼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빨리 온도가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뿌리 활착을 시켜서 아이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와, 멕시코 에보니 예쁘네요. 아니다, 멕시코 에보니.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멕시코 자이언트. 이름들이 생각이 점점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스타도 이렇게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 합식했죠. 중형으로. 그래서 여기 마커스, 나나 후쿠미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소인재도 이렇게 지금 이제 입이
입장을 펴주고 있죠. 잔뜩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펴주고 있습니다. 수연 귀엽죠. 이 아이도 입이 그 자구가 엄청 작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또 예쁘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볼게요. 이쪽에는 이제 콩분을 제가 여기다가 진열을 해놨죠. 이렇게 콩분을. 와, 색깔로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눈에 띄는 아이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아이 사라힘에 이 아이가 신기한 게 햇빛 잘그 보는 쪽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쪽은 햇볕을 등지고 있는 쪽은 이렇게 하얗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다육이들은 햇볕에도 많은 변화와 단단해지는 빛감 뭐 여러 가지 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시간을 잠깐 내 가지고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익숙한 화분이죠. 여기 밭두렁 화분에 다 아이들 제가 좀 작은 분에 심어놨고 또 분갈이한 지 되게 오래된 아이들이라서 다 이렇게 밭두렁에다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정리도 다시 해야 돼요. 이것도 보기 좋게 예쁘게 단정하게 정리된 느낌으로 한번 다또 뒤집고 훑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업그레이드된 현안내 옥상 다육 정원을 보실 수 있게 지금 영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르제 드디어 색깔이 올라오네요. 아르제가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빛감이 올라오면 아르제도 지금 묵은둥이에 따라서 좀 색감이 다르게 올라오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아기였었어요. 데려왔을 때는 조그만 아기였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르제도 저기 보면 제가 묵둥이도 하나 중형 분에 모아심기로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아이도 달라요. 다르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아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랑하는 페리더트입니다. 와, 우와, 와우. 빛감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예쁜 색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여기 레티지아도 이제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와, 이 아이 아이스멀로입니다도. 아이스멀로. 요 아이는 다른 아이 같아요. 저는 같은 아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다른 아이인 것 같고요. 퓨어리스트도 역시 이제 뭐 묵둥이라서 연보랏빛도 나타내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노란빛도 있고 살구빛도 있고 뭐 이래요. 되게 오래된 저희 집 퓨어리스트입니다. 아가 때보다 좀 자구가 작아진 것 같고요. 입장은 좀 두툼하고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사이즈가 좀 컸던 아이들인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단단해지고 굳혀지는 거네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항상 매일 보지만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쭉 가서 천천히 갈게요. 이 아이는 언성입니다. 언성은 제가 물이 안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성도 이렇게 물이 들어주네요. 전 처음 봤습니다. 언성도 항상 제가 무관심 속에서 저희 곁을 잘 지켜주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물을 안 줘서 그런지 이런 아이들은 보면 물을 안 주면 아유 이렇게 아래 입장에 하엽이 져서요. 물을 제때제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놓치고 있네요. 그래서 좀 하엽이 언제 저렇게 적지? 졌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틴커벨 이렇게 지나갈게요. 보면서 아 핑크루비 예술이네요. 그쵸? 빨간색으로 이 아이는 나단입니다. 나단 이 아이는 춥스도 이렇게 탔나 봐요. 겉입장이 좀 그러네요. 그쵸? 탔네요. 언제 탔지? 레인드랍이고요. 블루에프도 이제 보랏빛 꼭지점을 찍으면서 점점 더 진해지는 이제 보랏빛으로 갈 거고요. 와, 청솔도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처음 봤어요. 청솔은 파란 거밖에 안 봤거든요. 초록빛. 근데 이렇게 물드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주네요. 청솔 빛이 흐리대고요. 와, 용월입니다. 이 아이는 용월. 용월 이게 스스로 입이 떨어져서
혼자 입꼬지 돼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들 자기 할 일은 다 맡아서 해주네요. 여기 누에네 진주, 롱기시마, 금왕성, 부영 있고요. 점점 이렇게 붉게. 와,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뭐지? 골든글러우 묵등입니다. 작지만 이 목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나이가 있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맹이고요. 얼마 전에 분갈이 제가 했죠. 리틀 뷰티 희성은 꽃이 저렇게 펴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아레나스입니다. 아레나스도 분 바꿔줬죠. 소나기로. 이 아이는 캉캉이고요. 지금 약물이 아직 약흔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얀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약흔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리비데, 오비리데. 오비리데도 이렇게 줄줄하네요. 물이 깊은가 봐요. 이 아이는 원종 자라고 삽니다. 아우, 색깔 핑크색으로 올라왔네요. 아우, 당인금입니다. 당인금도 예쁘고 멀티카울 립스틱. 아우, 약근 때문에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미인아인데 짬뽕에 아메치스도 있고 홍미인도 있고 복숭아 미인도 있습니다. 마리나가 좀 안 좋아요. 여기 되게 이뻤는데 이 안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이 좀 약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두려고요. 이 아래에 파봐야 되나? 깍지가 근데 깍지는 안 보이거든요. 깍지가 올라오는 건 안 보이는데 큰 아이는 괜찮아요. 이 아이도 합식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랑 큰 아이가 합식해줬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제깍제깍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안 먹게 되면 마음을 먹어야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분갈이도 마음 먹어야 할 수 있고요. 하기 싫으면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여러분도 그 마음 아시죠? 여기 피어리스가 이쪽에도 이렇게 색, 연보라색, 연한 살구빛도 나타내고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 아이도 피어리스입니다. 사무실에서 데려갔는데 입장이 아주 단단하니 아주 너무 예쁘게 있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누다 보세요, 누다. 콩분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쁜 빛감. 샴페인, 이 아이는 아그네스 로즈? 잠깐만, 이름 볼게. 맞구나. 어쩌다 보면 이름들이 생소할 때가 있어요. 아그네스 로즈. 그리고 쭉 가서 이 아이는 스틸차라고요. 이 아이는 올리비아. 이 아이도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까 그 아이하고 또 다른, 이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해놨습니다. 애성, 뭐, 그리니, 온슬로우. 와, 온슬로우. 온슬로우 너무 예쁘다. 온슬로우. 이는 바이올렛 퀸이고요. 이 아이들은 합식했습니다. 당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메비나도 있고요. 미니마. 이 아이는 미니마고요. 화이트 미니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보카도 크림인데 되게 보면은 예뻤었거든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입장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고가 길바인데 철화가 됐어요. 철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엮이고 있죠. 길바입니다. 맵이나 합식해줬고요. 그리고 화이트 라인, 이 아이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군데군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반은 못하고 띄엄띄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호빗 당인. 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피치앤스 크림. 이 아이 레드베리인데 레드베리는 아직 레드 색깔 안 주고 있네요. 이렇게 살구민금은 적심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나왔어요. 자꾸 두 개 나왔으면 더 멋졌을 텐데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림이고요. 이 아이들은 에보니들입니다. 에보니들 도테랑. 도테랑도 얘가 색깔이 왜 다르냐면 나이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합식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오늘은 와 이렇게 아이들 훑어보는데도 시간이 꽤 지나가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추석 명절 인사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가고 쭉 가서 이쪽에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레티지아 차라랑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갈게요. 오늘 그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예쁜 멋진 우리 다육이 현아 옥상 다육이
들과 함께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만큼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추석 명절에는 모든 분들이 다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가족들과 인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곡식들이나 뭐 과일들도 많이 연그러가서 아주 먹을 게 풍성하게 있는 한가위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식구들과 가족들과 아니면 이웃분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만 여기서 영상 그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여러분 사랑합니다. 들어갈게요.